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당신의 브롤러에게 투표하세요. 브롤뉴스 22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두 명의 브롤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모티스 and 타라.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신화 배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신화 캐릭터들을 좀 플레이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저의 플레이나 이런 거를 보시고 저와 좀 잘 맞을 것 같다 하는 캐릭터에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첫 번째 참가자 모티스 소개합니다. 빠빠빠빠이 삽으로다가 뚜까패는 그런 브롤러예요. 자, 머티스 씨 본인 어필 부탁드려요. 네, 이 친구는 바로 전방으로 돌진을 하며 삽을 휘두릅니다. 그러니까 약간 돌진 어쌔신 같은 컨셉이네요. 그리고 특수 공격으로 박쥐떼를 불러 네 적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자신의 HP로 회복합니다. 오, 그러니까 궁극기가 피해를 주면서 동시에 내 HP를 또 회복까지 하는 뭔가 약간 뱀파이어 혹은 드라큘라 같은 컨셉이네요. 그런데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이 모티스가 굉장히 쓰레기 브롤러라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런 편견 없이 그냥 순전히 제 플레이 맞으면은 이것만 할 수도 있어요. 예, 오늘 브롤주스의 모티스 과연 본인의 매력을 충분히 어필해서 저의 마음에 들 수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먼저 잼그램 모드부터 렛츠 고. 자, 가봅시다. 룰룰룰. 접근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돌진 어쌔신이라구나. 접근 접근. 아이고, 이런 식으로 돌진으로 접근했다가 뒤로 빠져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 팀 어머머 어머머 접근 뚜까 뚜까. 야, 왜 이렇게 약하냐? 너무 약한데? 호이 호이 빠뜨라 짜. 아, 얘 데미지 왜 이렇게 약하죠? 근접 캐릭터인데 너무 데미지가 애매한데? 호이 뚜까 짜. 아니야 할 수 있다. 야 궁극제잖아. 아이고 엄마. 아, 궁극기 한번 재보자. 궁극기 라라라라. 뭐야? 얘 데미지가 너무 약한데 일단? 레벨이 낮아서 그런 건가요? 오! 오! 빤스런. 일단은 제가 다 먹었거든요. 호이. 아, 이거 레벨 죽으면 안 돼요. 자, 한번 재보자. 각 한번 재보자, 친구야. 이거 있는데? 저기보다 안 좋아요. 엄마. 얘들아 그거 먹어봐. 그래. 야 빨리 나와. 빠스러네. 빠져. 헐. 셋. 아, 그래도 도주하기는 괜찮네요. 이게 돌진기도 되고 도주기도 돼가지고 할만합니다, 생각보다. 아, 뭐야! 아니, 왜 두 명이나 있어, 여기? 일단 제가 모티스를 또 처음 플레이해보는 거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매력을 잘 못 느끼겠습니다. 다음 참가자 뽀뽀뽀뽀이 타라. 약간 카드쟁이 느낌이네요. 롤로 따지면은 트위스트 페이트, 약간 트패 같은 컨셉이랄까요. 자, 일단은 일반 공격 카드인데요, 타라가 손목을 한번 까딱 해가지고 적을 관통하는 카드 3장. 아, 이게 관통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일렬로 서 있으면은 다 같이 데미지를 주겠네요. 오메 오오오오오오 느낌 좋다. 자, 여기서 팡팡 나이스. 깔끔하게 잡았고. 자, 여기 진짜 90 플레이를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자, 궁극기 한번 써봅시다. 궁극기 발동.
나이스! 깔끔! 좋다 좋다 아주 좋다. 저거 먹어야 돼 저거. 어잇 어잇. 아 이번 판 각 잡혔다. 아주 강력한 그 각이 잡혔어요. 나이스 넌 내꾸야. 일로 와 일로 와. 그대로 긁어줄 테니까 오케이? 엄마. 자 생존 브롤러 3위 지금 느낌 좋아요. 긁고 긁어주고 한 번 더. 오케이 깔끔하게 마무리. 들어와! 들어와! 너 몇인데 파워. 아이고 이런 거 대충 해도 되겠네요. 궁극기 발사 뽀뽀뽀뽕. 아 이거 궁극기 던지는 맛 쏠쏠합니다 타라. 나 이 친구의 진가는 또 팀파이트에서 발휘하기 때문에 듀오로 한번 이번에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또 듀오 쇼다운은 처음입니다. 저의 파트는 누굽니까? 오 불하고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가자. 이거 우리 잡아 먹어야 돼. 우리가 먹자 이거. 파워레벨 일단 3까지 올렸어요. 페이스 좋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저 뭐야. 자 오케이 찰떡궁합이다. 우리 팀 잘한다. 왜 이렇게 잘해. 아니야. 오 우리 분 왜 이렇게 잘해. 그냥 패는구나. 이거 뭐 내가 활약할 팀이 없는데. 자 남은 팀 세 팀이거든요. 자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주고. 와 파워레벨 이거는 그냥 거의 저희가 이긴 것 같거든요. 들어와봐. 별것도 아닌 게 까불고 있어 니들. 야야야 잘 재라. 어 부활했다 누구. 자자자 궁극기 채웁니다. 한 번에 막 한 번에 이겨야 돼요 이거는. 자 궁극기 게이지 무조건 빨리 채우고. 안녕. 그렇지 쇼다운. 자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이겼지. 아이씨고. 야야야야야야 정신 차려. 자 지금 파워상으로는 저희가 질 수가 없거든요. 괜찮아 이 정도. 나이스 가보자. 마무리 깔끔. 오 이거 압도적으로 이겼는데요. 어 저 불 친구가 굉장히 잘합니다. 하이스트 맵에서는 또 어떤 매력을 선사해줄지 봅시다. 여기가 하이스트 맵 같은 경우는 불이랑 엘프리모가 진짜 좋아요. 오 야 불 캐리한다. 아 앞에 따라가줘야 되는데 저거 같이 갈게요. 불가버려. 엄마. 뭐, 아. 궁스택 거의 다 쌓였다. 좋아. 여기서. 자. 와봐. 궁극기 발사. 오케이. 자. 엄마야, 엄마야. 저는 이거 노릴게 해요. 자, 거꾸로 끌어주고. 아이씨고, 아이씨고. 아우, 진짜. 아니야, 하이스트 딱히 좋은 느낌은 못 받겠습니다, 사실. 아, 이게 죽어? 아이씨. 와, 확실히 딜은. 으. 죽어. 오, 오, 피 520. 그렇지! 잘했어! 와, 방금은 내 굴캐리다. 오. 둘이 백도어 하는 동안에 제가 궁극기로 잘 지켜가지고 그 한 턴 막은 게 승리의 주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브롤듀스 컨텐츠 좀 즐겨봤는데 첫 번째 모티스와 그리고 타라와의 대결 한번 진행해보았습니다. 일단 모티스 같은 경우는 그 공격 자체가 돌진기가 되고 회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좀 뭐랄까 애매해요 캐릭터가. 그 뭔가 접근하다가 죽는 경우도 많고 딜이 그렇다고 엄청 센 느낌은 아니거든요. 반면에 타라 개별적인 딜량은 조금 떨어진데 반해 궁극기만 잘 맞으면 너무 사기여서 팀파이트는 굉장한 역할을 해주는 그런 브롤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롤듀스 승리자는 바로 타라. 예. Yeah.
아무튼 근데 솔직히 모티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플레이하는 건데 보니까 전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플레이해야 될지. 타라는 그나마 몇 번 해봐가지고 감이 좀 잡혔는데 그런 부분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브로이더스 22 신화편 신화 배틀 한번 즐겨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브롤러가 슈지한테 좀 잘 맞을 것 같나요? 이쪽에서 슈지에게 잘 맞는 브롤러를 투표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프로듀스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